한 발. 반갑습니다. 예, 칼과도합니다. 예. 아, 7kg대 자연산 광어입니다. 예, 오늘 이거 우리 단톡방 식구님들, 썰을 드리려고, 우와! 빼보면은 완전 다 흐였습니다. 탈출병 아니고요. 길이는 한 8, 9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. 감도 이렇게 순두부처럼 엄청 깨끗하고 충도 하나도 없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충도 없고 광어는 이 간이 엄청 깨끗해야 됩니다. 안에 충 있거나 이러면은 안 되고 이렇게 순두부처럼 이렇게 간이 좋아야 됩니다. 예. 이 색상이 지금 말로 전달이 안 됩니다. 요구르트 색상에 엄청 지금 좋습니다, 살이.
지느러미 사이즈 봐라. 와, 씨. 아? 와. 지느러미도 깨끗하다. 지느러미 한 줄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. 칼질을 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단면이 너무 찰져서 칼이 안 들어가서 칼질이 잘 안 됩니다. 예, 오늘 조금 못해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칼질 진짜 잘하고 싶은데 너무 찰져서 잘 안 됩니다.
정말 맛있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요구르트 색깔이 살이 딱 화면상으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. 시청자님들 딱 자세히 보시면은 찰기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오늘 칼질도 좋게 안되고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엄청 찰집니다. 감사합니다.